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여행 콘텐츠 업계가 내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통된 키워드가 느린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복잡한 도심을 좀 벗어나서 호젓한 여행지에서 오래도록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느긋하게 살아보기. 네. 이게 바로 느린 여행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때는 여행을 가면 너무 급한 일정으로 잡다 보니까 어떤 걸 보았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다녀와서 피곤한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느린 여행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꼭 관광지가 아니어도 시골 마을을 좀 둘러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여행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충북에도 좋은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여행 트렌드가 느린 여행이라고 하니까 관광객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행 콘텐츠 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린 여행. 네.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느긋하게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오늘은 첫 소식은 박정은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몇 차례 가을비가 내리고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는 온정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온기 가득한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나눔 현장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행복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이란 두 글자인데요. 나눔의 기쁨을 알기에 더 행복한 사람들, 작은 관심이 만드는 따뜻한 나눔의 기적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위한 훈훈한 나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현장은요. 청주시 북이면에 자리한 축산식품 전문기업입니다. 고무장갑에 앞치마에 완전 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들 많이 모여 계시는데 오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장이죠. 김장. 맞다, 김장철이구나. 네. 그럼 오늘 몇 포기 정도 하시는 거예요? 2,000포기요. 2,000포기요? 예. 김장은 한 해 식량을 준비하는 일인 만큼 중요한 월동 준비를 손꼽히는데요. 김장을 해서 직원들끼리 나누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과연 이곳에선 어떤 나눔이 펼쳐지는 걸까요? 무려 2,000포기의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을 버무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더 크게 봉사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는 받으시는 분들의 행복감뿐만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10여 년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친환경 배추와 농산물을 활용해 김장을 하고 있고요. 맛있게 버무린 김장김치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오늘은 전 직원 총출동! 여기에 손맛 좋다는 지역 주민들까지 지원군을 자처했습니다. 김장이 속 버무릴 때 이게 쉬워 보여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맛있게 무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양념이 많으면 짜니까 적당하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저는 좀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제가 조금씩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했나? 노하우까지 전수받고 저에게 내려진 특명이 있었으니 바로 최고로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가라. 우리 이웃들의 든든한 겨울을 위해 최선을 다해봅니다. 야, 이 김장 맛있겠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김장을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댁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못 도와줬어요. 시간이 사실 마음이 없는 거죠, 이거는.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 직접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아, 너무 즐겁고요. 재밌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에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이며 주민들이며 일사불란하게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다 보니 어느새 포장 작업만이 남았습니다. 정성스레 담가 포장까지 완벽 그 자체인데요.
야, 김치가 가득 담긴 상자들을 보니까 제 네. 마음이 다 든든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포장된 김치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충북에 이제 독거노인들 그리고 불우이웃들에게 좀 나눠드리고요. 여기 지역 이제 주민들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장김치 하나를 만고 찾아간 곳은 내숲 내둔리 마을회관. 마침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갓 담근 김장김치와 그의 짝꿍인 수육도 함께 어르신들이 맛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는데요.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제가 다 흡족했습니다. 아니 수육까지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오전부터 열심히 김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입에 좀 맞으세요? 예, 맛있습니다. 예. 김장김치는 또 간이 중요하잖아요. 간도 좀 잘 됐나요? 간도 삼삼한 게 맛있어요. 고기는 어때요, 고기? 고기는 담백한 게 아주 그냥 기름기도 그냥 빠지고 아주 좋네요, 그냥 맛이. 100점이네요. 네. 오늘 하루 모두가 일꾼으로 변신한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 나눔으로 땀 흘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건강을 많이 여기 좀 드리고 또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혼자 계신 분들 좀 나눠드리고 극빈자들 나눠드리고 하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시작으로 기업의 사랑의 김장김치 배달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김치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아유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데요. 기업에서 정성스럽게 김치를 버무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글쎄 금년에 기업도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텐데 저도 어려운 이유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시냐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 내년에 잘 되시고 우리 불이웃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사해요. 다가오는 겨울 이웃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두 번째 나눔 현장은 청주시 율량동의 번화가. 아니 그런데 원투잽잽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닌 이 바람에 바르는 주먹 소리였는데요. 나눔의 현장인 거죠? 잠깐만요. 네. 아니 지금 길 한복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오해가 있으면은 말로 풀어야죠.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돈 내고 합법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니 돈을 내고 사람을 때린다고요? 돈을 내면 마음껏 때려도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것이 없다고 하거늘 온 힘을 다해 주먹을 휘두르는 남자 그리고 방어하기 바쁜 또 다른 남자. 보면 볼수록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아유. 누구시죠? 이렇게 막 맞아도 되는 분인 건가요? 예, 저는 전 국가대표 복싱 선수고요. 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죠. 예, 이 모인 성금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복싱의 매력에 빠졌고 그때부터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복싱 국가대표로 활약한 건 물론이고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그의 이름 석자 장관식 관장인데요. 그는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며 자신의 재능을 나눔에 기꺼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맞는 기부를 많이 맞으신 만큼 수익 재밌는데요? 모였는데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제가 두 달에 한 번꼴로 어르신들 모시고 점심 봉사도 하고요. 그 겨울에는 항상 회원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직 복싱 국가대표의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재능 기부에 열심인 장관식 관장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발벗고 나선다는데요.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훌훌 털어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은 쑥쑥 올라만 갑니다. 이 한몸 기꺼이 바쳐 시민들의 인간 샌드백이 되어주고 있는 장관식 관장 뿐만 아니라 그의 체육관 코치진들과 회원들도 함께 매년 활발한 나눔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가 지나가다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언제 이렇게 주먹을 휘둘러 보겠습니까? 네. 한번 기회 되면은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재밌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주먹이 온다에 숨 막히는 혈투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도 성금 모금에 동참해 봤는데요.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네. 다 맞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때리기만 했는데 지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 맨땅에 헤딩 하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 시간 같았던 1분이 끝이 나고 결국 단 한 대도 때려보지 농담이 못했습니다. 아니라요, 진짜. 역시 국가대표는 다르네요. 저 지금 촬영의 문제가 아니라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아니 저는 글러브 자체도 무거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간 샌드백이자 거리의 폭서로 나눔을 실천했다면 이번엔 또 다른 그의 나눔 현장을 엿볼 차례입니다. 이거 혹시 군고구마? 네. 겨울하면은 고구마잖아요. 어머나. 예, 그래서 예 제가 고구마를 팔아서 예, 모인 성금으로 불우이웃들 성금 모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과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간식하면 바로 군고구마를 빼놓을 수 없죠. 달큰한 군고구마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들의 마음. 손님들도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건지 누구 하나 이곳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오, 맛있겠습니다. 맛있는 고구마를 팔아서 얻게 되는 이 수익금이 고스란히 봉사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먹는 이 고구마가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더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장관식 관장은 군고구마 장수로 변신해 시민들에겐 맛있는 군고구마를, 어려운 이웃들에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이번엔 뜨끈한 대장국 서빙의 한창이었는데요. 주먹이 온다. 그리고 군고구마 판매로 얻은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정말. 뜨끈뜨끈한 뼈해장국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네. 맛이 어떤가요? 맛도 좋고 이 노인들한테는 사랑을 베푼다는 건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제 자식,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지만 일이 못해요.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남녀노소 불문, 그가 전하는 따뜻한 나눔으로 올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이렇게 동참하실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고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어른들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 좋은 나눔 행사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외모도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하게 네. 그렇게 수려하신데 마음도 훈훈하시고 우리가 따뜻한 소식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오늘 어제부터 기온이 내려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한 3도 정도는 네 우리의 기분 온도가 쫙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방법은 달라도 나눔과 봉사를 하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텐데요. 네.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우리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어떤 의무감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날 때 나눔을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행복해지겠죠. 여러분도 작지만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작지만 그 따뜻한 나눔이 또 모이고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네요.